아프리카 몽키 새로 기능 나왔어요? 캐치 기능?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이거 왜 자꾸 해달라 이상한 걸 존나 시켜. 짜증나 이 씨발. 캐치? 쇼츠 같은, 쇼츠를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야? 쇼츠 같은 거? 아프리카에서만 쓰는 거지, 이거는. 아프리카 이거저거 참 많이 만드네요. 자, 저, 알림 보내고 컨텐츠 시작합시다. 예. 목소리 저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래서 8일 쉬고 오늘 이제 하는 거예요. 홍어우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네, 진짜로 그 사람한테 홍어라고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나는 방송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홍어라 그러고 그거 그게 좀 약간 그러니까 방송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나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팅을 이상하게 치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거 글 지우는 게 맞겠죠? 이거 뭐 AV 뭐 작품 홍보하는 이거 글 지울게요, 이거. 뭐 야동 공유 카페도 아니고 그 야동 재밌게 본걸 갖다가 이렇게 올려갖고 이거 7,000명이나 보고 이거 예? 지울게요. 이게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기억 지우 이미 찾아왔음. 지울게요. 예. 아이, 지워, 지워. 저걸 왜 저런 거 올리지 마요, 이제. AV 뭐 이런 거. 와, 근데 엄청 많이 쌓이긴 했네. 한 형님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건강보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에어컨 좀, 좀 줄여야겠다, 이제. 하나만 켜고. 아, 씨발. 라이프야. 제가 할게요. 이거 24도로 가장 약한 걸로 요거만 틀어. 그거만 켜. 자, 일단 종합하자면은 그제 삭발은 버스킹 하고 나서 삭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코너 날 없애지 말아주세요. 길 중임. 네, 다음 주 토요일 날그 성장창단 임재현 씨랑 같이 진행해 볼게요. 실제 가수를 초빙해 갖고 같이 성장창단을 진행을 할게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실제 그 곡을 불렀던 가수가 와서 같이 지적을 하고 그 멤버를 뽑아갖고 하는 거니까. 예? 알겠죠? 뭐 방금 뭐야? 예. 철구가 무섭냐고요? 철구가 왜 무서워요? 제뭐 약점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철구가 왜 무서워요? 그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임재현도 나오면 같이 눈물나요? 왜 나한테 철구가 무섭냐고 왜 물어봐요? 제가 지금 무서운 사람이 혹시 있냐고요? 제가 무서운 사람은 랄프요. 진짜 내가 무서운 사람 랄프밖에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지랄하네. 조심하십시오.
폭로 당할 게 더 있냐고요, 저요? 폭로 당할 게 뭐 있을까? 야, 이 집배색이야. 너 방송도 대체 요새 왜 이렇게 안 키는 거 같냐? 보려고 들어오면 방송 안 하네. 아, 그 코로나 걸렸어 갖고 8일 동안 쉬었어요. 예. 네. 제가 혹시라도 좆될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동안 사건 사고가 참 많았지만 네가 여기까지 간다면은 진짜 너는 씨발 나락이야. 너 이제 더 이상 방송 못해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살인이요? 사람을 죽인 거요? 저 사람 안 죽였는데요. 그 답은 라이프가 해줘야지. 아니. 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 강간 안 했는데. 뻥치고 발이 다녔다 하면 한 번. 아니 저 강간 안 했어요. 강간 안 하고 살인 안 했어요. 이제 사실상 살인 빼고 없지 도박 사기 여성 관련 다 했는데 안 되냐? 저 이제 더 이상 걸릴 거 없고. 나쁜 말도 하려고 거짓말은 하지 마라. 아니야. 저 이제 뭐 더 이상 뭐 걸릴 것도 없고 뭐 솔직히 제가 이제 2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2월 10 살인 저질렀으면 라이프도 곰곰이게 부도움 없이 저주 뚱땡이 몸뚱아리로 혼자 어떻게 시체 처리하냐. 그러니까. 나 씨발 말 족같이 안 해 무슨 살인 저질렀냐 그러고. 예. 그러니까 제가 2월 14일 날 이제 복귀했는데 그 복귀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6월 27일이니까 이제 네 달 지났잖아요. 네 달 좀 넘게 지났는데 이 네 달 동안 네 달 동안에 저를 뒤돌아봤을 때 걸릴 게 있냐? 뭔가 시청자들이 생각했을 때, 어 씨발 이 새끼 이거 나락인데. 제목으로 징역 가는 놈들이 세봤는데 뭘?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의 삶은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죄는 지었죠. 경범죄 같은 건 저질렀어요. 그냥 오늘 이거 할까요? 그 뭐지 고해성사 할까요? 저 고해성사 할게요. 귀신당하는 거 아닌 이상 방송 적응이 없을 때. 자 고해성사 컨텐츠 지금 할게요. 제가 제 자신을 폭로하겠습니다. 남자랑 잔 적 있나요? 아니 없고요. 묻지 마세요. 형은 살짝 더러워야 매력 있어. 너무 클린해지지 마. 제가 4개월 동안 지은 죄 중에서 솔직히 경범죄는 저질렀어요. 예. 무단횡단 한 13회 정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크 타면서 신호위반 좀 했어요. 고해성사? 그래서 혼자 해피타임 말고 입고 요입 한 적이 그 있다? 딱지 끊었어요 최근에. 그리고요 바닥에 침 뱉었어요. 예. 그리고 담배꽁초 땅바닥에 버린 적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됐나요? 가장 컸던 거는 노상 방뇨했어요. 그 몸뚱아리로 무단횡단 하려면 몇 분도 가는 차 안 다녀야 될 텐데. 바이크 타고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갖고 노상 방뇨도 했잖아. 강원도 가다가 바이크 옆에 세워놓고 오줌갈겼어요. 산에다가. 이게 제가 4개월 동안 살면서 저지른 죄. 예. 방송에 노출되진 않았지만 예. 이게 제 경범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방송에 나왔으면은 이게 증거가 됐겠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완전 범죄 할게요. 예.
앞으로 좀 경범죄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해성사 끝났습니다. 사형감이 사형감이에요? 아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 좀 논란이겠는 건 여러분들 살면서 네. 여러분들 살면서 죄 저지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무단횡단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땅바닥에 침 뱉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노상방뇨 해본 적 없어요? 깨끗해요? 아,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 그럼 과속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동영상 녹화했다. 바로 경찰청에 다이렉트로 신고 받아줄 때 신고 두배제. 없어요? 아, 다 엄청 깨끗하신 분들이네. 그러니까 날 보고 엄청 혐오하겠군요. 예, 여러분들 엄청 깨끗하신 분들이네. 나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범 시민 분들이신 줄. 형 감옥 가면 따라가서 감옥 와이프로 삼아줄게. 아니 비꼬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어, 난 몰랐어요. 경범죄 한 번쯤은 살면서 저지른 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쓰레기 버려본 적 없어요? 진짜 쓰레기 버려본 적 없습니까? 담배 사가지고 담배 이거 비닐 뜯어가고 땅바닥에 버린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카페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해갖고 좀 쪼쪼 마시다가 그냥 놓고 간 적 없어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고요? 오토바이 타고 신호 위반한데 별거 아니냐 딸배우나? 그래가지고 저 파파라치한테 찍혀가지고 저 5만원짜리 딱지 끊었어요. 예. 와. 이색이 이거 평소 생활하는 거 자체가 쓰레기, 인간 쓰레기네. 아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엄청 그 경범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야. 형님 저도 고해성사합니다. 방송 중에 후방 엉덩이 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시청자한테만 엄격하냐? 윤태훈 씨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마방 무면은 한 적 없습니다. 저 씨발 새끼로 고전파 씨발 새끼로 보통은 근처 쓰레기통 쓰거나 없으면 주머니에 넣지. 나 씨발로 와. 날비야 정전 준비해라. 내일 유튜브 제목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페이커 고전파예요? 오늘부터 성카메라로 밀착 취재 들어간다 슈. 진짜 내가 좆될 뻔했던 적은 한 번이었지. 초등학교 때 예, 불질렀던 거. 예, 우리 집에 불질렀어요 제가. 하도 방송에서 많이 썰 풀어가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상가 건물 3층이 우리 집 주인 세대였고요. 1층이 창고였는데 휴지 뜯어갖고 이렇게 말아갖고 깃털 모양 만든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여갖고 땅바닥에 딱 던지는 거 이거.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던지다가 그게 나중에 불 나갖고 예 그 소방차 갖고 그 불 끄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모른 척하고 그럴 줄 알았어 돼지새. 예 초등학교 때 그때가 가장
컸던 것 같아. 그거 만약에 진짜 불나고 큰 불 났었으면은 전 이 자리 없지 않았을까요? 이세기 예. 이세곤이 인생이 범죄네. 한참 시간 지나고 엄마한테 나중에 엄마 그때 그 일 기억나? 초등학교 때 그 우리 집 1층에 그 창고에 불났던 거? 어 기억나지 그때? 그거 사실 나야. 엄마가 나 보면서 아기 근본이네. 애기 미친 새끼. 그게 너였다고요. 너 그때 자고 있었잖아. 요즘 산불 엄청 많이 났었는데 설마? 어. 범죄 도시사 빌런으로 딱이네.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사랑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한 장 뜯어갖고 이게 조금 뜯어갖고 이게 이렇게 끄트머리 살살 말면 이제 깃털 모양이 돼요. 거기다 라이트 불 붙여갖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뭔가 불꽃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벽에 방학 때였는데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새벽 5시 6시 막 그때 일어나갖고 할짓거리 없이 그냥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계속 그걸 떨궜던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불 붙여갖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불씨가 이렇게 막 퍼지더니 그 창고 쪽에 거기서 이제 막 불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막 연기가 올라오고. 근데 그때 내가 막 DNA 돼지 DNA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네. 어 그때 그래놓고 그게 무서워갖고 근데 그때 무서워갖고 안방 들어가고 자는 척했다니까. 어 자는 척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갖고 태훈아 인명 피해 없는 게 다행이네. 태훈아 집에 불 났어 그래줘. 어 엄마 왜 뭐 왜 무슨 일이야? 어 엄마 탄 냄새 뭐야? 이러면서 순수한 척했던 거. 와 그때 씨발 연기했어 무서워가지고. 그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돈 다 물어주고. 엄마가 나를 보던 눈빛이 그게 진짜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 이 새끼가 동석이 형한테 버스 안에서 제 눈을 막아야 되는데. 예. 잘못하면 살인이야 미음치운 미우라. 그러니까 어 나 진짜 그때가 제일 가장 크지 않았나? 내 인생에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 이색이 이거 완전 사이코머리인데. 그걸 왜 말하냐고? 예전에도 제 방송에서 고해성사 했었던 적 있어요. 그게 가장 그게 컸던 것 같아. 예. 진짜 불날 뻔했잖아. 허성태 아저씨가 SNL에서 저 따라했던 거 봤어요. 예, 그게 언제 적 건데? 한 세네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방화제지. 근데 그때도 촉법소년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니까 어떤 중딩형이 문방구 앞에 오락하고 있는 초딩들한테 문방구 팽이 폭죽 무릎 위에 던지고 튀면서 놀던 거 생각나네. 꼰대이 버거형 편에 제가 나온다고요? 버거형이면 그 아저씨잖아요. 그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햄버거 그 아저씨가 제 얘기를 왜 해요? 뭐라고 했어요? 응? 저한테 홍어라 그랬다고요? 병신 소리 하고 있네. 그 왜 나와? 자 콘텐츠 갑시다 이제. 홍어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코트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코트 특징, 나이에 비해 밈에 대해 능숙함, 자잘한 지식이 많으며 특정 단어에 대해서 가끔 메모하기도 함. 그쵸, 뇌가 약간 커미에 절여져 있으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성을 좋아함. 주로 새벽에 성욕이 높아지며 이때 종종 코순이와 전화데이트를 즐김. 결혼 가치관이 아직까진 반반. 자잘한 사건 사고들에 대해 이슈에 대해서 객관적인 중립적인 견해를 내비침. 아 맞아, 최근에 그 유튜브에서 그 이 그거 있더라. 그 뭐 있었는데 근데 이거 뭐 돌아가신 분 얘기니까. 옛날에는 중도였으나 지금 대통령 정책들에 약간 기울어지. 와, 이 새끼 뭐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적었어? 길다. 나는 코트가 좋다. 갈비 안 사준 거 빼고. 중립적인데 위대한 형님만 나오면 작아지는 이유는 뭔가요? 위대한 아저씨 뭐 깜빵 같다던데요? 맞아요? 위대한? 왜 갔어요? 이번 실형 6개월 받은 사건, 출소 후 60대 웨이터 빠면. 60대 웨이터가 어딨어? 60대면 우리 아버지 뻘이잖아. 우리 엄마 60대인데 빠르게 사과하고 합의금 100만원 200만원 줘줬으면 쉽게 해결 봤을 텐데 웨이터가 상해 진단서 끊어갖고 고소해갖고 일이 커졌다고. 뺨을 때린 거야? 아저씨 뺨을? 아니 근데 이게 뺨 때리면은 교도소 갈 수 있어요? 전과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럼 내가 네 뺨을 때렸어? 그 네가 고소했어? 그럼 나 교도소 가는 거야? 그죠, 합의 안 해준 거 하면 안 해줘. 아 진 실형을 살아? 아 진짜요? 폭행이잖아요. 아 이게 그 저 그 뭐지? 그 뭐라 그러냐? 아 그 그거 있잖아. 가중. 너가 네. 2년 안에 잘못을 하나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야? 아 누범? 누범이라는 게 이제 누적 같은 걸로. 아 똑같은 범죄 행위로 여러 번 하면. 아 그러니까 아예 범죄 전력이 없는데 뺨 때려갖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 수 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폭력 전과가 좀 있고 그러면은 와 더 세구나. 그러면은 같은 잘못을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처벌하잖아. 아.
창살에 갇혀 있는데 소신 발언 해주세요. 아 근데 사람이 그건 좀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다. 예 너무 추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깜빵이가 있다고 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진짜 뱀 같은 인간 아니야? 어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솔직하게 누구한테 뭐 잘못했다 어쨌다 이런 거를 얘기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누구한테 뭐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아니 맞잖아. 아니 뭐 조폭이 방송한다. 근데 뭐 그 뭐 깜빡 갔다 왔다. 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그 사람의 어떤 그 코드야 니랑 동갑 아니냐? 도덕성을 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저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예. 아니 좀 게 아니라 코드 잡지 못하게. 야 이 깡패 새끼들아. 위대한 기업 시어 상기업 해봐. 세상 좋아졌네. 이 깡패 씨발람들이 방송하고 말이야. 어? 이 씨발 세상이 호락호락하냐? 어? 야 이 깡패 새끼들아. 이렇게요? 아니 근데 아이 이거는 연기고 예. 저는 남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넘어갈게요. 녹화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예. 자. 김강태 조만간 온다. 어우 씨. 드라군이다. 아프리카예요? 아이고 아유 너무 어우 못 보겠다. 예. 넘어갑시다. 예. 요즘 인싸들 술집 근황. 그 이게 그 저 인스타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설이 막 낙후되고 이런 걸 가지고 막 즐기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컨셉이고 그런 거죠. 예.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즐기지? 이거 감성이야? 난 그 인싸들 감성 찾는데 뭔 감성인지 모르겠다 나는. 인도의 바이크 마스터. 와 씨. 아 저도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저거 진짜 위험하죠. 예. 그래도 계속 전방 주시를 하긴 하네. 예. 그 짤 중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사고 나 가지고 그 중국 사람 그 짤 있잖아요. 예. 10만 개 미션으로 저거 안 해. 근데 저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라서, 예. 저 그냥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이제 그냥 옆으로 살짝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이러고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예. 안 하죠.
민폐지, 그지? 이거 왜 짤이 안 나와? 아, 나오네. 요즘 병사들의 불만사항. 아침 실외, 점호, 구보, 피곤한데 왜 합니까? 이제 군대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삐삐, 빠빠빠, 빠빠라, 빠빠빠 하면서 딱 나가가지고 이제 저, 그, 이부자리 개고 이렇게 해가 침낭 넣어놓고, 예? 이거를 왜 굳이 하냐고. 이거에 대한 불만사항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심리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군인으로서 해야죠. 예, 일어나가지고 점호하고 뛴걸음 구보하고 아침에 땀 쫙 흘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저도 비만 소대였지만 했어요. 전 남들보다 더 뛰었어요. 제가 물론 일병 전역을 하긴 했지만 그 비만 소대였거든요. 비만 소대는 한 바퀴 더 돌아요. 예, 진짜 힘들어 뒤져요. 근데 거기다 이제 굉장히 좀 그 의욕이 높으신 대대장님 계시고 그러면은 저 막 이렇게 막 힘들어 막 뛰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윤태훈이 더 열심히 자 가자 가자 하면서 막 등 두들기면 등 막 밀면서 예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 굳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피곤한데 왜 해야 되냐고 한 병사가 실명으로 게시판에 글 썼다고. 조회수 1만 7천 개 돌파. 이 꼴 날 줄 알았다. 평일 외출에 폰 사용 1년. 동기 등등 전쟁 날 볼만하겠다. 개판이구만. 병사니까 하는 거지 뭔 씹소리 쳐하노. 나는 상병인데 막 들어온 2등병이 안녕? 헤헤 이 지랄할 때부터 망해간다고 느꼈다. 진짜로? 아니 2등병이 들어왔는데 안녕? 이 지랄했다고? 말 같지 않으라고 했어. 안녕이래. 나면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은 20대 후반부터 30대겠네. 나라 좆됐다. 근데 전쟁 날 일이 없어. 국힘 요약. 이게 그 래퍼 스타터팩 이런 패션을 뭐 추구한다. 근데 이제 가사에는 난 정말 왔어 길거리에서 검은 돈 출처 못 알려줘 웃게 해줄 거야 우리 엄마 기억나 한 푼도 없던 시절. 사운드 클라우드 손 모양으로 이지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쇼미 그 있었을 쇼미 때도 보면 이제 부모님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 래퍼들이 자기 얘기할 때 고생했던 이제 부모. 그러니까 뭔가 좀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하나의 레퍼토리 같은 느낌? 예. 근데 그게 잘 팔린다. 나는 만약에 내가 래퍼로 성공했다. 근데 그런 이제 그 미션이 그런 이제 그 음원 미션 같은 거 해가지고 진짜 무대에 나온다. 그럼 내 가사 내용은 내가 힙합 한다고 할 때 주위에서 나 비웃던 새끼들에 대해서 존나 욕할 것 같은데 디스랩.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부모 얘기보다는 나 욕했던 새끼들 개 쌍욕하면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뭐야? 국가에서 총소는 제스처 지은 나 쪽팔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된단도 아니면서 핸드사인은 뒤지게 잡음. 아니 뭔 기계야? 광클 기계인가? 비둘기 같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더러운 채팅. 이거 저거잖아. 이거 이 미친놈 이거. 이거 영상 유튜브 영상 있거든요. 부산이었나? 예. 네. 바이크 미친놈처럼 타고 다니는 거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이거 제목 뭐라고 검색해 나오더라? 어. 빨리 감 게 아니라 진짜로. 이거 되게 바이커들 사이에서 유명한 영상이에요. 링크 드렸습니다. 이게 있어? 네. 잠깐만. 없는 건 없습니다. 와. 명을 제촉하는 거지. 그래 이 영상. 아니야 이거 배달 오토바이는 아닌 것 같아. 꼭 저런 애들 혼자 그냥 뒤져야 하는데 꼭 다른 억울한 피해자 만든다 시발. 와. 진짜 미친놈이다. 오. 오오오 저거 몇 cc길래 저렇게 빨라? 이거 cc 높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00cc만 돼도 이렇게 탈 수 있어요. 근데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미친놈이다. 경찰이 못 잡죠. 경찰이 못 잡죠 당연히. 와 퇴근 시간 같은데. 오 씨발. 아무리 잘 타도 아니 이건 잘 타는 게 아니야. 오. 얘 미친놈이다 이거. 저거 따라하면 10만개. 한문철 TV 나올 듯. 아이 미친 이거는 아니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배달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뭐 배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저 정도면 하루에 골 몇 개 가능하냐? 부산 북구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월 천만 원 번다면은 번다고 벌 자격이 있다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배달비 몇천 원을 위해 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타는 건데 미친 짓이지. 어 배달료 3천 원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렇게 위험하게 신호 위반 다 까고 신호 까고 이렇게 배달 오라고 한 적은 없어. 아이 저거는 어 저건 진짜 아니지. 어우 너무 무서운데요. 월천 벌면 뭐하냐. 하늘 날아가면 그만이야. 어우 너무 무섭다 저거는. 차 사이로 갈 때 조수석 창문 열어서 참교육 시켜주고 싶다. 부딪히면 10미터 날아오름. 남자 때문에 진절머리 난다는 당근마켓 판매자. 이게 그 당근마켓 어플로 뭔가 판다고 올리고 이제 그거 산다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그 당근마켓 어플 자체가 이렇게 채팅이 가능한가 봐요. 어 진짜 많이 쓰긴 하나 보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판매자가 남잔지 여잔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약간 남성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어? 아줌마 같은데? 이 미친년이네 이거. 주작이야? 이게 뭐야? 혹시 몇 중 추돌 사고 난 거야? 산문철 사진이 살렸다. 싸움 체급의 중요성? 오, 2대1로 싸우냐? 오! 맞짱 시원하게 뜨네. 이거. 와우 백스핀 블로우. 야, 저걸 실전에 써먹네. 거리 딱 재고 있다가 백스핀 블로우. 이야 뭐야 이거 나잖아. 이거 나잖아. 그러게 헬멧도 나고 난데 이거?
야, 비 온다. 진짜 비 오네? 네. 이제 진짜 장마인가 봐요. 진짜 비 오네요. 예. 네. 대구 근황. 이거 저기잖아. 그 대구에서 그 바이크 이제 타는 그 근데 대부분이 배달하시는 분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대구에서 바이크 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뭐 문화 같은 그런 건가 봐요? 항상 대구에서 이런 저기가 있대. 경찰이 떠도 그냥 경찰 뜬 대로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폭주적인가 봐요. 근데 대부분이 스쿠터. 어유. 쉣. 그냥 바이커들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야, 대구는 어떤 곳일까? 어린이날 때가 이렇게 폭주하는 날인가요? 인천은 이렇게는 안 해요. 인천은 저 그냥 월미도에서 모여갖고 그냥 담배 피고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지들끼리 왔다 그냥 가요. 인천은 아니래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 지랄하는 동네가 대구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진풍경인데? 대구만 이래 이거는. 진짜 불도저로 싹다 밀어버리고 싶다. 인천이나 대구나 똑같습니다 형님. 아니야, 인천에선 아니란다니까. 내가 인천 쉴드 치는 게 아니라 이러고 못 다녀 인천에서는. 대구만 이래 대구만. 5월 5일 날 다 이렇게 뭐 모이기로 해가지고 뭐 그런 단톡방 같은 데가 있나 보네. 인천에서 저지랄 하면은 싹 다 잡혀갈 걸요. 인천은 안 그래. 경치법지가 대구인. 넘어가죠. 보리밥 정식 9,0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9,000원이면 뭐 요즘 국밥도 막 9,000원 하는 세상인데. 근데 고기가 없다.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고기 없네. 바로 엎어줄게.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내달 11일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만 지급? 우리도 받을 수 있나 본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10만원. 우리는 15만원 받는 거야 그러면은? 10만원이 아닌가요? 우리 2인 가구잖아. 나는 못 받아? 받을 수 있는데? 야, 이런 거 좀 저기 해서 받자.
이 세금도 씨발 존나 많이 내는데 이런 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받아야지 이런 거. 예. 고소득자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대잖아요. 이 받아서 고기나 먹자 랄프야. 이거 좀 시켜. 어? 너 지금 좋으냐? 아니요. 근데 왜 하품해? 피곤해? 완전 지금 뭐 만들고 있어서 그래. 뭐 만들고 있다고? 네. 아니 전마 잤는데? 아 저 좋는데? 안 줍니다. 뭘 만드는데? 저희 콘텐츠 할 거예요. 아 굳이 지금 만들어? 알겠습니다. 야 이거 좀 신청해놓자 이거. 이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장나라 결혼했어요? 오. 야, 드디어 가네. 장나라 50대예요? 42살이에요. 42살이에요. 아니 하도 동안 연예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진짜 약간 나이를 42살이래요. 아직도 박경림이랑 저 이수영 씨랑 이렇게 해서 다 친하게 지내는구나. 의리가 되게 오래가네. 연예인들 누구누구 뭐 친하다 그러면은 뭐 금방 사이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야 오래 가는구나. 신랑이 36이에요? 아 진짜로 나랑 동갑이랑 했네. 연하남이랑 결혼했네요. 오 나랑 동갑이야. 36이면은 저 생각보다 나이 많죠. 그러니까 보통 다들 20대 후반으로 보는데 36이에요 저. 나이 되게 많죠. 아 그래 20대 후반 좀 해봐. 딱 30? 31 정도 된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36이나 먹었어요 나이가. 나이 많죠. 예. 진이가는 걔가 봐도 넌 나이만큼 보여.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은 선녀수처럼 절대 안 보여요. 보통 이제 28? 27 이렇게 보지. 그냥 40대 중반. 아닌데요? 아닌데 아닌데? 20대 후반으로 보는데? 아닌데 아닌데? 얼굴은 영철인데 언행은 롤데남. 36인데 길거리에 노상 방뇨를 한다고? 지나가던 게스키가 깨추 깨물어서 없애도 할 말 없네 힐. 너무 급한 걸 어떡해요. 아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가다가 너무 오줌 마려면 잠깐 세워봐 해가지고 저 가드레일 뒤쪽으로 해가지고 오줌 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잘못했어요? 아, 잘못한 거예요? 범죄자예요? 알겠습니다. 난 조금씩 싸서 말리는데 시바라.